외고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린 건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나도 모른다. 이거는 그냥 이거 생각하자고. 원래 이래 되면은 이거 상관없네. 봐라, 나도 잘 모른다 이거.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그래프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얘는 일반형이야. 표준형 고칠 때 어떤 책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나왔지. 5 빼내고 요 모양을 맞출 거거든. x-1. 그럼 요거 전개하면 ox-5가 되나?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 2만 해주면 원래 모습대로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5 플러스 x-1분의 2.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이거 하는 거, 솔직히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 이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 끼워 맞추는 게. 내가 항상, 학생들이 제법 하는 애들인데도 질문을 이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팍팍 하도 되고, 잘하니까 어차피 수학적 감각이 있는 애니까. 내처럼 수학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 아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제일 좋다는 거 아니야. 나눌 거야 5로. 그럼 5x-5가 되지. 그 다음에 나눗셈이니까 빼기 맞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지. 2. 자. 이게 뭐냐? 뭐? 요게 나머지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적느냐? 넌 x-1은 분모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목은 원래 금난 단두대에 목을 탁 치면 목은 떨어지지. 이렇게 목은 이렇게 떨어진다. 목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목은 떨어져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봐 분자식 높은 데난 뭐지 도대체 난 뭐란 말이야 이렇게 요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런 거지. 아까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는 여기 5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맞춰준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내처럼 이렇게 이해력이 좀 딸리는 거야. 나도 학창시절 엄청나게 이해력이 딸렸거든. 그 이해력을 어디 시장에서 살려고 하니까 안 팔더라고. 하여튼 이해력이 딸렸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래 분수니까 그지? 분수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해가지고 몫은 똑 떨어지니까 목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자 위에 올라가니까 아 너무 높으니까 난 도대체 뭐지 이래서 나머지를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 난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게 정근선이 여기 x에 1이야 1. 여기 0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이게 y잖아 y 그지? 1, 5 이렇게 꺼주면 돼. 1, 이거 5다 3이야 이거. 그 다음에 양수면 1, 3, 4분면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이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요렇게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잘안 되는 사람은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 난 뭐지? 뭐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여기까지 하자.